안전하잖아. 배당 있잖아. 돈 잘 벌잖아. 어?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할게. 얘가 18,000원 하던 애가 5,000원까지 떨어진 거야.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자를 갖다가 이제 제한했거든. 이제 뭐 서민금융 어렵다고 이자를 막 상한선을 20% 중반으로 갖다 낮춘 거야. 예전에는 이자 막 30% 40% 받다가 20몇 프로 받으니까는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.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지. 그리고 계산법이 있어. 이자가 주는 것만큼 고객을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되는지가 그게 나와 있단 말이야. 줄긴 줄었어.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어. 지금은 이제 추가 하락 때문에 사람들 간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막아준다고 생각을 판단한 거야. 그래서 사서 모으고 있었던 거야. 얘기했어. 형들한테. 투자 아이디어는 얘기 안 했고. 그래서 얘가 최고로 많이 벌 때 500억 초반대 벌었는데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나서 18,000원에서 5,000원까지 빠졌는 동안 실제 얘는 실적은 얼마 안 빠졌어. 400억 중반이야. 엄청나게 회사가 저렴해진 거지. 그치? 이해되지? 어?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1,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450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낸다니까. 어마어마한 거잖아. 뭘 두려워해. 샀지. 그리고 이제 제1금융권 규제가 심해지면서 타금융 쪽으로 돈이 있잖아.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이주일 이자율 떨어지는 걸 갖다 어느 정도 커버를 치는 게 이제 숫자로 나왔거든. 샀어. 그 아이디어로. 내 생각대로 됐어 안 됐어? 됐어. 되게 많이. 한일 이거 왜 올랐냐면 한일 그거 뭐 있잖아. 이거는 이제 석유 회사거든 원래. 석유 회사가 이제 대부업으로 뛰어든 거야. 근데 이제 일본 유명한 대부업 있잖아. 산화.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된다. 그거 있잖아. 땅콩머니 그거 있잖아. 그 이상한 애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. 그 일본계 자금이거든. 그 걔네 쓰면 안 되고. 우리나라 대부업 써야 된다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. 씨, 대부 쓰는 사람이 싫어. 저거 일본인 거예요. 모나미 양의사 말이 돼? 그거? 결국은 다 꼬꾸라 박어. 내가 예언할게. 결국은 다 꼬꾸라 박습니다. 그거. 무조건이에요. 그리고 지금 뭐 수혜주 찾으세요 하는 사람 믿고 걸으세요.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아마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일 거야. 나는 뭐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. 알잖아. 요번 진짜 나 알지. 어? 그거 내 진심 알지. 잘 됐으면 좋겠어. 근데 내가 믿고 걸으라는 얘기를 그 사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은 따라가서 피보지 말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의견을 따라가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생각해라. 그런 얘기야.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거에 따라 붙으면 감성 우리가 그 에너지 낭비거든. 그런 거에 좀 따라 붙죠. 그런 뜻이지.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뭐 절촌한 그런 얘기가 아니야. 잘 됐으면 좋겠어. 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런 분들 좋은 사람들이 많고 마음 여린 사람. 이거 진심이야.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올랐어. 까야 돼 안 까야 돼? 까야 돼. 까야 돼. 주식시장은 뭘로 움직이냐면 원시 본능과 이성으로 나뉘죠. 근데 사람마다 있잖아. 나도 마찬가지잖아. 요만큼의 우리가 영역이 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성이 좀 더 많은 편이야. 근데 어떤 사람은 감성이 이만큼 된단 말이야. 근데 보통은 감성이 되게 많아. 사람들이. 여보,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 뭘 하는 줄 알아? 상상을 초월한다니까. 특히 주식시장은 가장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 시장인데 반대로 한다니까.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돈을 꾸준히 버는 거야. 승리 패턴이 있는 거야. 지금 만약에 패배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. 이런 거 따라 붙는 거야. 그리고 반대로 있잖아. 막 좋은 회사인데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테크 건설 폭락하네. 이테크 건설 이거 뭐 인터넷 건설하고 일본 뭐 한일협정 무슨 상관 있어. 아무 상관 없다니까. 막 떨어지잖아. 근데 반대로 이테크 건설을 팔아가지고 이거 급등하는 이거 리드커플을 산다니까 지금 동진 세미캠을 산다니까. 어? 근데 이러다가 수혜주 찾으세요. 수혜주 찾았어. 돈을 딱 넣는 순간 어? 일본하고의 뭐 원만한 합의 딱 뉴스 딱 떴어. 어떻게 되겠어? 개박살 나는 거야.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? 세상은 확률로 움직여.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까? 난 지금 30% 이상으로 봐. 거꾸로 가야 돼. 감성과 이성이야. 일종의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생존 본능을 움직이는 부분에다가 그 본능을 감싸는 감성이 있어요. 감성, 느낌이란 게 있단 말이야.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. 어?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과 감성이 비중이 되게 커. 그리고 인간은 본능과 감성이 있잖아.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.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아. 항상 이성이 80%란 말이야. 근데 이성이 80%인 사람이 있잖아. 이거 10%인 걸 보잖아. 갑자기 사람이 감성에서 십사여 버려. 아, 저 이테크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돼.
부모님이 이때 그 몰빵 받았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거야. 침울해지는 거야. 침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? 살 수 있겠어? 못 사. 내가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텔레그램에 장이 폭락 중인데 항상 이 장이란 거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. 어? 오늘 뜬금없이 급등한 그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본능과 감성이 풍부한 그 선생님들한테 넘겨드리고 오셨잖아. 손님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. 넘겨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본능과 감성으로 매도하는 선생님들 있잖아. 그분들한테 좀 누군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. 우리가 좀 받아주자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리드코프랑 그 한국가스공사를 줄여서 좀 폭락하는 것을 샀다. 한일 별로 상관없는데 폭락하는데 회사 좋은 회사들 있잖아. 뭐 있잖아. 다 얘기한 것들 뭐 있어. 근데 더 얘기했다가 더 막 피해줄까봐 와이솔도 샀고 JW세미화학도 샀고 EM넷도 좀 샀고 뭐 그리고 유진기업 뭐 이런 것도 좀 샀고 페넨터 같은 것도 좀 샀고 뭐 또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폭락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샀고 얼마 못 사지. 리드코프는 뭐 한 종목 팔았는데 뭐 하겠어? 그냥 열 주라도 집어넣는 거야. 한 주라도 집어넣는 거야. 그냥 로봇이야 우리는. 그때 아유 이거 한 주 더 사서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. 근데 나는 그 한 주라도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니까. 대부분은 그 한 주 더 사서 뭐 하겠어 하는데 그래도 사는 거야. 그럼 뭐 할 거야? 그럼 가만히 있어?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틈을 벌리는데 이런 것들이 길게 쌓여봐. 그게 승리 코드가 된다니까. 나 오늘 실제 나 이거 들고 있는데 피해주도 있어. 대원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는 피해주지. 왜냐면은 대원미디어는 그 전부 다 그 일본 만화 수입해다 가는 거거든. 개처물렸어. 개처물렸어. 아주 괜찮아. 괜찮아. 더 떨어져 돈 없잖아? 카카오 대리 뛰면 돼. 자기도 좀 운전 좀 하지. 자신 있지? 내가 또 우리 주는 번호도 아 얘네들 면허증이 안 나오네. 뭐 할 거 없냐 애들? 구두 닦기. 구두 닦기? 요즘 누가 구두 신나? 그래서 구두 닦기나? 어? 걔네들 저 구두 닦고 있으면 내가 또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. 아동 학대. 아동 학대 아니고 물어봐. 하고 싶냐고 물어봐. 하고 싶어도 지가 하면 학대 아니잖아. 어 그렇지. 돈 벌고 싶다던데 빨리. 어 그러니까 자율적인 인간은 그런 걸 세뇌를 시켜. 그러니까 성공 신화와 부모님 이 철컹철컹은 한 끗 차이야. 애를 본인이 움직이게끔 하란 말이야. 오늘부터 이따가 저 조련 시켜줘. 재밌지 않니? 재밌지 않니? 빤딱빤딱하는 거 보면서 광나는 거 보면 재밌지 않니? 아빠는 이 나이 때. 자 오늘 뭐 폭락하고 힘든데 알잖아. 뭐 한두 번 겪었어요? 이거 그때 2000 찍을 때 한번 폭락 집격더라. 2250에서 여기까지면 얼마나 빠지는 거야. 그렇잖아. 근데 지금 나도 내가 전업이고 있잖아. 내 주식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개쫄리지.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. 우리는 로봇이야. 굴러가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못해 자기라. 이씨 어떡하지?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 또 비비고 버티다 어? 또 임대료 좀 들어오면 그거 갖다가 막 찔러놓고 해가지고 막 하잖아. 오늘 뭐 계약은 잘 잘했어. 나는 그 인스텔레가 있으면 막 가가지고 책 흔들면서 사지마 사지마 다주택 하지마 내기 잘 하지마 그냥 하나 사 세입자한테 개고통 받아. 아우 이거 계약하느라고 이거 시간 다 나와. 자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지금 힘드시겠지만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기회로 만드는 사람과 여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또 갈리는 거니까 이 냉철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전부 이 기회를 살려서 더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들어가세요.